자, 반갑습니다. 83회입니다. 역시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하중과 지점 치마가 일어났습니다. 각각 얼마다? 이런 게다 나왔습니다. 자, A점, B점, C점, D점에서 B에서는 4cm, C에서는 자, 이거를 초징합법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강성 계산. 자, E, K, AB 구간은 자, E, K, AB는 양쪽 같죠? E, K, C, D 1분의 E, I는 6m, 6m, 6분의 2.4 곱하기 10의 5선은 4만 킬로뉴턴 미터. 자, E, K, B, C는 L, B, C, E, I입니다. 8분의 2.4 곱하기 10의 5서 3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졌습니다. 자, 강성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도면을 표현하면 이렇겠죠? A, B, C, D가 있으면 여기는 4cm, 4cm, 여기는 3cm. 그러면 이 부분이 R, AB가 되고요. 여기가 RCD, RCD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RBC가 됩니다. 이 차이는 1cm가 나고요. 세타 B, 세타 C. 여기에 길이는 6m, 8m, 6m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지수 산책입니다. 첫 번째, 해전각, 처짐각에서 세타 A, 세타 D는 당연히 0이죠. 그러나 세타 B, 세타 C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재 각. 자, R, AB는 비율이죠. L, AB의 세타 AB. 6m. 4cm죠. 0.04. 150분의 1 라디안 시계 방향입니다. RBC는 RBC는 LBC의 세타 BC 얼마? 1cm죠. 8분의 마이너스 0.01은 800분의 1 라디안. 이거는 반식입니다. 그 다음, RAB는, RCD는, LCD의 CD, 6-0.03은 마이너스 200분의 1 라디안. 이것도 반식이에요. 자, 부재각 다 구해졌습니다. 두 번째, 미지수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고정 모멘트입니다. 하중, 항입니다. CAB,
마이너스 CBA는 마이너스 12분의 WL 제곱은 마이너스 12분의 50 곱하기 6의 제곱은 마이너스 150kN 미터. CBC는 마이너스 CCB 마이너스 8분의 PL은 마이너스 8분의 200 곱하기 8은 마이너스 200kN 미터. 세 번째 강성 계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처짐 각법 일반식입니다. 자, MAB는 EKAB 2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R 플러스 CAB 계산을 해보면 EKAB가 다 나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8만 세타 B 마이너스 1750 MBA는 EKBA 똑같죠? 세타 A 플러스 세타 C 2 세타 B 마이너스 3 곱하기 R 플러스 C 마이너스 플러스 C AP A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는 16만 세타 B 마이너스 1450. 왜냐면 세타 A는요, 세타 A도 날라가죠. 이게. 그리고 세타 C AB는 이니셜 조건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MBC EKBC BE세타 B 플러스 세타 C 마이너스 3R 플러스 CBC 6만 E 세타 B 플러스 세타 C 플러스 25 CB는 E EK CB 세타 B 플러스 E 세타 C 마이너스 3R CB니까 마이너스 CCB 따라서 6만 세타 B 2세타 C 425. 자, 이거는 지금 세타 BC가 마이너스 200이죠. 이거는 플러스 200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MCD는 EKCD 자 C죠 세타 C E세타 C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D 마이너스 3R 플러스 CCD CD가 없죠? CCD는 따라서 1600 세타 C 플러스 1200 MDC는 EKDC 세타 C 플러스 E 세타 D 마이너스 3R 플러스 CDC 8만
따라서 다섯 번째 절점 방정식입니다. B점은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 따라서 이걸 280 B 플러스 6만 세타 C 1425 C점은 시그마 MC는 M CB 더하기 M B BC 그 다음에 CD 계산하면 6만 세타비 28만 세타시 플러스 1625 자 지금 강성계수 다 보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지수 산정입니다. 압식을 위해서 세타 B는 0.00664 라디안 나고요. 세타 C는 마이너스 0.00723 라디안이 나옵니다. 자, 7번. 재단 모멘트를 산정하면 이제 M, AB는 808만 세타 B 마이너스 1750 에서 세타 B가 0.00664 삽입을 하면 마이너스 8킬로뉴턴 미터 FBA는 10만 세타 B 마이너스 1450 원 387.6킬로뉴턴미터 MBC는 6만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 플러스 25는 388킬로뉴턴미터 그 다음 MCB는 6만 세타 B 2 세타 C 플러스 420은 마이너스 44.2킬로뉴턴미터 MCD는 16만 세타 C 1200 443.2킬로뉴턴미터 MDC는 8만 다시 1200 621.6킬로뉴턴미터 8번 부재력도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A, B, B, C, C에서 D, D분파주 50kN/m. 그 다음에 MA는 반시계 방향, AB에서는 1218.8, MBA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387.6, 200kN, 길이는 6m.
2점, 4m, 4m, 6m. 이때 MPC는 시계 방향 38, 18. 이거는 이쪽 반시계 방향 44.2.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43.2. 이런 식으로 621.6. 따라서 시그마 MB는 0에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218.8 플러스 6 VA. 자, 여기에 VA가 생긴 것이고, 내려가는 건 VB1, VB2, VC1, VC2, VD. A 마이너스 2분의 50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387.6은 0. 따라서 VA는 얼마? 417.7. VB1은 117.7 올라가는 거. 또한 이 부분에서는 M 시그마 MP는 0. 똑같습니다. 388 플러스 200 곱하기 4 마이너스 444.2 마이너스 VC1 8은 0. 따라서 VC1은 143점 킬로뉴턴 위로 가고요. VB2는 57 킬로뉴턴. 이것 또한 위로 가죠. 여기는 C대에서는 시그마 MC는 제로 33.2 플러스 621.6 마이너스 VD6은 제로. 따라서 VD는 110.8 킬로뉴턴 위로 가죠. 또 VC2는 110.8 똑같네요. 아래로 이걸 수식에 넣어버리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VA 값이 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다 구했으면, 자, 부재력도 A, B, C, D, E. A, B, E, C, D. 자, S, F, D입니다. 여기에는 417.7. 여기까지 왔을 때, 117.7. 이 점이에요. 여기서 또 다운 시켰죠? 얼마? 57입니다. 57kN.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43kN. 여기서 쭉 가다가 다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110.8kN. 플러스 마이너스. 자, MA는 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MB 자리는 자, 마이너스 1218.8. 그래서 B는 여기는 마이너스죠. MBC는 888. 388. 이는 600. 16, C는 44.2, D는 621.6. 2차 곡선, 1차 곡선, 1차 곡선, 2차 곡선.